오늘은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10가지 품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드라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생각보다 굉장히 미스테리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품종이 알려졌을 때는요, 티피카와 버분의 자연교배종이다, 미규 품종이다, 산지에 가서 물어보니까 시드라가 티피카 버분의 자연교배종이 아니라 랜드레이스다, 에티오피아의 원종이다. 근데 굉장히 놀라웠던 건 이 시드라가 네슬레에 의해서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품종은 또 스타벅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영상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던 창문 사이로 보이는 게이샤 나무, 엘푸엔트 농장의 영상인데요, 세 번째는 드디어 게이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품종, 자스민, 오렌지 같은 느낌이 나오는, 커피에서 커피가 가장 아닌 것 같은 맛이 나오는, 가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맛을 만들어낼까, 그럴 만큼 품종 하나만으로도 커피인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커피가 바로 게이샤 품종입니다. 예전에 제가 게이샤에 대한 영상을 만든 적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보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품종에 대한 것들이 투명하게 되거나 유전적으로 모든 농부들이 검사하기 쉽다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 정말 다양한 게이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이 서로 연관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똑같은 것인지 알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편입니다. 1931 게이샤, T272 게이샤, 레전더리 게이샤, 파나마 게이샤, 말라위 게이샤, 루비 게이샤, 고리 게이샤, 정말 많은 게이샤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런 게이샤들을 조금은 구분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역사적인 흐름도 알 필요가 있는데요, 게이샤의 이동 흐름은 커피의 기원지인 에티오피아에서부터 탄자니아로 갔다가 코스타리카의 케티라는 농업대학원으로 갔다가 그 다음이 파나마입니다.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일단 알고 계시면은 품종을 구분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코스타리카에 가서 굉장히 재밌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돈카이토 농장에 갔을 때 그 농장주들과 주변 사람들이 사실 게이샤의 오리진은, 게이샤의 본질은 코스타리카다, 파나마보다 우리가 먼저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역사적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게이샤 품종이 코스타리카를 거쳐서 파나마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던 사실, 그리고 이 월드커피 리서치에 소개되는 내용에 의하면은 파나마에서 에스메랄다 농장을 통해 게이샤가 처음으로 알려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품종에 대한 건 언제든지 뒤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말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얘기로는 코스타리카에 있던 게이샤 품종이 파나마의 돈파지에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에스메랄다보다 사실은 그쪽들이 먼저였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썰일 뿐이니 무조건 맹신하진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스타리카 게이샤와 과테말라 온두라스의 게이샤는 약간 다른 결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테말라 에리네르토로 간 레전더리 게이샤 혹은 온두라스 산타루시아로 간 게이샤는 에스메랄다에서 받아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코스타리카 돈카이토노 게이샤는 에스메랄다에서 가져온 거는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 농장에 가서 나무를 보면 다른 농장의 게이샤와는 다르게 확연히 굉장히 크기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저만의 생각이지만 제가 구분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알려드릴 건데요, 1931 게이샤, T272 게이샤, 그리고 레전더리 게이샤, 파나마 게이샤, 그리고 온두라스 산타루시아의 게이샤 품종, 그리고 코스타리카 돈카이토 농장의 게이샤 품종, 이런 게이샤들은 어느 정도 비슷한 뉘앙스를 많이 나타내는 편입니다. 그냥 블라인드로 커피를 맛봐도 아, 이거 게이샤 품종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할 만한, 그리고 모양도 뾰족하고 게이샤스러운 느낌들이 가득하고요, 이 모양과 맛이 꽤나 굉장히 게이샤스러운 느낌을 잘 풍기는 곳들이 방금 설명드린 곳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T272 게이샤라고 했던 그 품종은 사실 코스타리카 케티라는 곳에서 게이샤를 처음 품종으로 등록을 할 때 이제 T272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다양한 게이샤가 나오다 보니까 과테말라 산타펠리사 농장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아프리칸 게이샤와 구별을 해서 T272 게이샤라고 출품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어느 정도 게이샤 뿌리에 가까운 게이샤들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셔봤을 때는 이 본질적인 게이샤와는 좀 다른 느낌을 내는 게이샤들이 말라위 게이샤나 루비 게이샤, 아프리칸 게이샤, 그리고 에티오피아 게이샤 빌리지의 고리 게이샤, 이런 커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이샤와는 조금 다른 느낌들을 나타내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게이샤가 아니냐, 그렇게만은 얘기할 수가 없고요, 예전 영상에서부터 사실 서브 게이샤라고 부르자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커피를 경험할 때 고리 게이샤나 서브 게이샤라고 제가 규정하는 이런 게이샤들
분들은 마셔봤을 때 소비자 경험이 흔히 얘기하는 게이샤와는 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구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하고 오해해서 커피를 구매하고 게이샤 맛을 착각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이 수많은 품종 중에서 그나마 맛에서 차이가 나는 게 게이샤인데 그것조차 혼돈되면 너무 아쉽기 때문입니다. 이 게이샤 품종은 뭐 따로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에스메랄다 게이샤를 맛보시면 가장 좋고요. 그 외에도 온두라스 산타루시아 농장, 과테말라 에리네리토 농장, 그리고 코스타리카 돈카이토 농장, 이번에 저희가 또 낙찰을 받았습니다. 조만간에 판매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농장들의 게이샤를 경험해 보시면 확연하게 좋은 게이샤 품종의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F1 하이브리드 계열의 품종들입니다. 무슨 이런 어려운 이름 있나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요, 쉽게 얘기하면 혼혈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새로운 계열의 품종이 교배되어 만들어진 첫 번째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요 그림과 같이 그림을 보시면 좀 참고가 되시겠죠? 대표적인 품종들로는 H1, H3, 센트로 아메리카노, 바티안, 루이루 이런 녀석들이 이런 F1 하이브리드 계열에 속하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커피 나무가 심은 지 4년 뒤에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에 비해 이런 F1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수확을 할 수가 있고 맛과 향도 좋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생산량도 많다 보니 농부들에게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투자를 하는데 그곳에 투자를 하면은 4년 뒤에 수익이 나오고 그 수익률이 10%다. 근데 다른 곳에 투자를 하면은 2년 뒤에 수익을 바로 얻을 수가 있는데 수익률이 80%다. 어느 곳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농부들이 가지는 그 유혹이라는 게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 산지에 가면서 이 품종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엘디아만테에서도 F1 하이브리드 계열을 출시를 하고 있고 산타이사벨이라는 농장에 갔을 때도 F1 품종만 모두 품절이 되어 있었고 농부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 품종에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바로 심었던 그 1세대가 죽고 나면 그 1세대에서 나왔던 종자들을 심었을 때 똑같은 품종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완전 중구난방으로 예상하지 못한 애들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죽고 나면 다시 그 품종의 나무를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월드커피 리서치에서는 이런 F1 하이브리드 품종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맛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마셔봤던 F1 하이브리드들은 그렇게까지 좋은 맛을 나타낸 것을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품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면서 많이 마셔봤지만 게이샤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좋은 품종의 느낌을 가지지는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얼마 전에 블랙로드에서 세미나를 하셨던 송호석 교수님의 의견을 빌리자면 굉장히 플로럴하고 달콤한 F1 하이브리드를 경험하신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맛이 어떻든 우리는 어쨌든 이 F1 하이브리드 품종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이 굉장히 많이 심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많이 접하게 될 품종의 카테고리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품종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수량을 커피에 표시해줘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심고 나서 그 세대가 죽고 나면은 이제 또 이어서 그 맛들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나무의 수량이나 혹시 그 다음 세대에 다시 심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표시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영상은 제가 SL28의 명가인 코스타리카 라이슬라 농장에 갔을 때 찍은 나무 사진들입니다. 사실 이 SL 시리즈가 케냐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실 건데요, 스캇 애그리컬처 레버토리에서 선별된 품종들입니다. 이 연구소의 이니셜을 사용해서 SL 시리즈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냈다기보다 케냐에 잘 적응할 만한 품종들을 선별하고 그 셀렉션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S1에서 S100까지가 있다면 그 중에 28번, 34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품질을 나타낸다, 케냐에 적응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 찾아낸 것이죠. 하지만 이 시리즈가 유난히 SL28이 유난히 사랑받는 이유는 게이샤보다 낮은 고도에서도 굉장히 특징적인 퀄리티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코스타리카에 방문했을 때 모든 마이크로밀에서 이 SL28은 키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농부들이 사랑하는 품종이라는 것이죠. 게이샤만큼 탑10에 들어가진 못할지라도 COE에 꾸준히 수상할 수 있을 만한 좋은 퀄리티의 품종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 코스타리카 품종들을 보면은 산로케라는 녀석들이 꽤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커피를 해보면 순간 SL28이 아닌지 의심할 그런 퀄리티의 품종이었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 똑같은 품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얘기는 프리츠의 박근하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사실입니다.
출처에 있어서 사실 조금 불분명한 것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 SL E8도 스타벅스에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코스타리카에 처음 갔을 때 그냥 무작정 방문했던 스타벅스가 있었는데요. 알사시아라는 스타벅스가 운영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스페셜티 커피에서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스타벅스가 스페셜티 커피 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SL E8이나 ET47이라고 하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품종이나 새로운 품종들이 코스타리카에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출처가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품종은 게이샤와는 다르게 토마토라거나 브라운 슈가라거나 블라인드로 커피를 맛볼 때도 굉장히 잘 드러나는 편이기 때문에 고인물들이 좋아하는 맛들이 많이 나옵니다. SL E8 시리즈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SL E8은 신리미테스 농장 혹은 에르바즈 농장의 SL 시리즈였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품종은 큰 콩들입니다. 스크린 사이즈가 굉장히 큰 코끼리 콩이라고 불리는 그런 커피들인데요.